오늘은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전 지역 14만 대학생들이 공공기관 의무 채용에서 제외됐고 충남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역차별에 대한 분노까지 일었었죠. 마침내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화에 합의했습니다. 충청권 내 31개 공공기관에서 대전, 세종, 충남북 학생들을 모두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먼저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. 혁신도시법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30%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 하지만 대전시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면서 대전 지역 15개 대학 14만 명의 학생들은 지역 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.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과 세종, 충남북 4개 시도지사가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. 충북 10곳, 충남 2곳, 세종 19곳 등 31곳의 이전 공공기관들이 충청권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지역 인재 채용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마침내 대전 학생들도 포함된 겁니다. 그동안 반대해왔던 세종과 충북이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양보하면서 결실을 거두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아마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반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이 광역화가 우리 충청권 전체도 이익이고 충북에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하는데 공감을 같이 하게 돼서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는 시도 간 협의 사항으로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혁신도시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가능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 나아가 4개 시도는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 등 대전 지역 17개 기관에도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와 대학생 네트워크도 역차별에 대한 상실감이 상생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다며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. TJB 이선학입니다.